네,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특별하게 스몰캡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오현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이데일리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 출연합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키움증권에서 이제 중소형주 업체 위주로 담당하고 있는 스몰캡 담당 이제 애널리스트 오현진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은 좀 중소형 업체들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업체들 위주로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스몰캡에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네. 하반기 전망이긴 하지만은 상반기에 대한 리뷰부터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빠졌지만은 그래도 갈 종목은 갔던 장세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상반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상반기 들어서 사실 저희 작년 연말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대외적인 환경적인 이슈가 많이 부각됐었던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금리 인상 같이 이제 전반적인 금융 환경이 좀 긴축적으로 변하면서 작년 연말처럼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처럼 뭐 주도 섹터라든가 주도 테마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인다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지수 하락세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은 몇몇 이제 테마성 위주로 이제 단기적인 시세가 많이 났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하반기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시장 전망치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었던 만큼 이런 대외적인 어떤 이슈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상반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시장이 많이 내려왔을 때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지금은 사실 지수 대비해서 대형주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를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오현진 연구원님은 스몰캡 전문이시잖아요. 네, 지금 사실 시청자들이 스몰캡을 생각하기에 좀 적절할 때일까요? 전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게 뭐 어떤 상황에 맞는 이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뭐 그 말씀드렸던 기존에 뭐 전문가분들이 말씀드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논리일 수도 있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어쨌든 대외 이슈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만큼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일 거고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분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많이 빠진 이제 업체들 위주로 기관 투자자분들이 그 매수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대형주들 본인의 이제 어떤 뭐 벤치마크를 해야 되는 어떤 지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대형주들을 중소형주들을 팔아서 뭐 대형주를 팔게 되는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 지수의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형주들의 반등, 지수와 함께 올라가는 반등을 노린다는 그쵸. 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개별 이슈가 있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실적적인 부분이든 성장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점에서는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개별 이슈 있는 업체들 위주로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도 충분히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뭐 그렇게까지만 올라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네.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아주 작은 자금으로 네. 다른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는 적은 자금으로 사실 시장에 뛰어드는 분이거든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스몰캡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이제 상반기 저희가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어떤 대외적인 이슈로 시장이 빠질 때는 사실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을 통한 어떤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겠지만 네. 하반기 이후부터 이렇게 뭐 급격한 변동성이 커진다기보다는 뭐 지수가 횡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결국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단기적인 테마,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연초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 같은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되는 부분도 충분히 주목을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 어느 정도의 하락세가 좀 진정된다는 가정하에는 저는 결국은
초점은 실적, 안정적으로 실적을 쌓는 업체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지금 많은 우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금의 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기업들이 이제 돈을 못 벌 수 있다라는 우려가 결국은 시장의 그 대부분의 우려일 텐데, 이러한 어떤 시장 상황에도 상관없이 수요가 탄탄한 업체들은 사실 개별단의 기업에서는 충분히 많이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뭐 내년까지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업체들,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군 전반적인 속해 있는 산업군이 이제 성장이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은 그런 업체들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스몰캡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봐야 된다라고 네. 좀 읽혀지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반기에는 스몰캡에 대한 전략이나 뭐 전망을 네.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는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적인 어떤 지수단이나 어떤 주도 섹터가 이렇게 크게 올라간다라고 전망하기는 여러 대외적인 요건이 그죠. 좀 상결될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쉽게 점치긴 좀 힘들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대신에 말씀드렸던 어떤 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 전망 상향이 가능한 업체들 위주로는 충분히 사실 이렇게 지수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거나 하락장일 때는 개별 기업 단으로 충분히 이렇게 그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개별 이슈가 있는 업체들 위주로의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산업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산업에 네네.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가죠. 보니까 네. 찾아봤더니 세경 하이테크 BH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네. 직접 낸 리포트니까 그 부분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커지고 그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잠시 좀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업종에 대한 조금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업종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안 좋고요. 그죠. 네, 아무래도 저희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인 것도 맞고 그리고 최근에 좀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경기 둔화에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 소비재인 것도 분명히 맞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업체들은 뭐 BH도 그렇고 뒤에서 네. 말씀드리겠지만 파인테크닉스, 뭐 세경하이테크 같은 업체들의 특징을 보자면 네. 각종 이제 글로벌 제조사들의 이제 프리미엄 모델 위주로의 좀 집중 전략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뭐 전반적으로 좀 침체됐을 때 애플 같은 경우가 상승했던 이유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이제 아이폰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난다라고 그렇죠. 나타났거든요.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프로나 프로맥스 같은 이제 프로 시리즈 좀 더 프리미엄 단의 모델들은 오히려 모델의 그 모델별 양극화가 좀 수요의 양극화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저가 모델에 가장 좀 타격을 받는 대신에 뭐 아이폰으로 치면 프로 시리즈 그리고 저희 삼성으로 치면은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폴더블폰 쪽으로의 수요는 좀 더 집중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이쪽 사실 전반적인 센티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데 네. 이런 모델들 위주로 대응하고 있는 업체들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될수록 실질적으로 좀 럭셔리한 제품들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네, 뭐 아이폰에 있는 프로단도 사실 그렇게 보면은 뭐 그쪽으로 매출이 직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BH의 경우에는 실적이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직접 네. 또 아무래도 분석을 하셨으니까 그 네.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BH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모바일 중에서도 디스플레이용에 들어가는 RF PCB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고객사의 이제 아이폰 시리즈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 시리즈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국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S 시리즈나 아니면은 뒤에 출시될 이제 폴더블 폰 위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북미 제조사에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 3분기, 4분기가 성수기고 상대적으로 여태 동안 1, 2분기 상반기가 좀 비수기였어야 되는데 사실 1분기 실적 발표한 실적도 그렇고 2분기에 지금 분위기도 봐서는 BH가 어떻게 보면은 비수기 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견고하고 그중에서도 프로 시리즈 쪽의 수요가 지금 뭐 최근 나온 뭐 5월 스마트폰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듯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반기 실적의 어떤 하방성을 막아주고 있고 사실 뭐 언론 통해서도 나왔듯이 최근에는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부 같은 경우도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아마 올해 4분기나 아니면 뭐 내년부터는 온기로 이쪽 관련된 실적도 잡힐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둔화에 상관없이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올해 실적을 뒷받침해줄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 붙으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드문데 그 와중에도 내년 같은 경우에 BH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밸류가 지금 적절한가 뭐 어느 정도의 밸류가 사실 시장 대비해서 조금 잘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자면은 그 BH가 속한 모바일 전반적인 산업에서 한 뭐 10배 내외 그렇게 막 뭐 아무래도 성장성이 닫혀있다 보니까 10배 이상의 뭐 밸류를 주는 업체들은 없지만서도 BH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장성을 극복을 했고 지금 실적이 올해 제가 이제 1,600억 원 영업이익단에서 이제 1,6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보고서 작성했을 때만 해도 7배 수준이었고 지금은 네. 주가가 좀 더 하락하면서 5배 수준까지도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모바일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평균보다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업체들보다는 성장성도 갖췄기 때문에 저는 10배 이상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BH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4만 3천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주가가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4만 3천 원대를 보고 계시다라는 타겟 프라이스 부분을 전해주셨고 그렇다면 이번엔 로봇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도 좀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유일 로보틱스 에브리봇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로봇 업종은 아무래도 좀 정부의 지원이 있다 보니까는 강력한 뭐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로봇 맞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로봇은 사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정부도 저희를 뭐 세계 3대 로봇 강국으로 이제 하겠다고 이제 새 정부가 발표를 했었었고 결국은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 단에서도 최근 로봇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많이들 설정을 하면서 뭐 삼성, LG, 뭐 현대차 같은 국내 이제 대표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방향성을 이제 튼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국내 이제 중소형 업체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저도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뭐 유엘 로보틱스나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팀에서도 뭐 소개해드리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티즈 같은 대표적인 로봇 전문 업체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뭐 적자인 기업도 많고 사업의 초창기인 부분인 업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과거에 저희가 2차 전지, 과거 몇 년 전에 2차 전지 쪽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있었던 이후 지금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것처럼 로봇 산업도 결국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는 정부의 투자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엄청난 든든한 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UVL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에도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로봇을 보면은 UVL 로보틱스가 이제 산업용 전문 좀 업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로봇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봇 전반적인 산업으로 보면은 산업용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 서비스용 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관련해서는 물론 성장성은 각각 이제 전망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산업용 쪽으로 투자가 먼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쪽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산업용 로봇을 포함한 자동화 시스템에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아직까지 뭐 가정용이나 서비스용의 로봇 쪽이라기보다는 대규모의 대기업 업체들이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제 공장 내에 들어가는 자동화 시스템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에서도 여태 동안은 상대적으로 좀 그 단순한 뭐 직교 로봇 등이 많이 실렸었었는데 유일 로보틱스는 직교 로봇뿐만 아니라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고부가 제품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모든 제품이 라인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는 자동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로봇 자체도 늘어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도 다관절 로봇이나 협동 로봇처럼 좀 더 고부가 제품인 로봇들이 들어갈 확률이 많아져서 이런 쪽으로의 성장이 좀 기대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부가 산업은 결국에는 돈이 되는 사업이다 네. 보니까는 실적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매출 추정치는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렇다면은 네. 주가와 좀 연동을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 주가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주가 뭐 매출 실적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매출액은 한 400억 이상 올해 달성을 할 것으로 봤고. 영업이익단에서도 한 40억 원 이상은 연간으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사실 이익의 절대 규모로 보면은 아직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산업에 대한 전문 업체들이 대부분 아무래도 지금 뭐 적자 기조를 이제 벗어난 업체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좀 벌고 있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더 밸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R&D 투자를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도 하면서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확장성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의 어떤 이익의 규모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런 성장성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향후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게 좀 그 가시화가 된다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뭐 이제 1,500억 원 수준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훨씬 좀 더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 스몰캡 기업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